안녕하세요, 펑키입니다. 이번에는 연금술, 이번에 새로 나온 연금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본적인 부분들, UI 같은 것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연금술을 들어오면 이걸 연성진이라고 부릅니다. 연성진을 부르고 뭐 여기는 연성진, 그리고 원소들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이 현자의 돌이에요. 현자의 돌이 뭐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박혀있어서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가운데 금색깔로 칠해진 이 큰 돌을 현자의 돌이라고 해요. 자, 현자의 돌을 강화했을 때 강화 1레벨당 이런 색깔이 칠해진 줄들이 생깁니다. 이런 줄들 강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는 탄생의 근원이라고 해서 몬스터를 잡아서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패키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엄청 비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면 증폭된 현자의 돌 해서 여기 능력치들이 있죠. 현자의 돌에서 이 색깔이 두 개 같은 색깔을 얼만큼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세 개가 필요하겠죠. 초록색 세 개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는 이 탄생의 근원이 필요하고 뭐 1레벨엔 한 개, 2레벨에도 한 개, 3에서 4에서 갈 때가 두 개씩 들어가나? 그랬을 거예요. 4에서 5레벨 갈 때는 세 개가 들어가고 생각보다 강화가 쉽지 않아요. 이 세 칸을 활성화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의 돌을 강화해서 색깔 테두리가 생겼죠.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서 원소를 끼워놨잖아요. 이렇게 같은 색깔을 맞춰서 끼웠을 때 이점은 뭐냐? 바로 밑에 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밑에 줄, 위에 줄은 깔이 맞지 않고 테두리가 없는 곳에 박아도 위에 줄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능력치를 수급하기 위해서 뭐 빨간색은 이제 피해와 관련된, 보라색은 명중과 관련된, 그리고 바람은 방어와 관련된, 물의 원소는 뭐 피해 감소나 뭐 그런 것들, 땅의 원소는 뭐 정신력, 체력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치를 수급만 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셔라. 이거 지금 제가 모든 패키지를 구매하고 그 다이아도 여기에 지금 거의 한 4, 5만 다이아가 박힌 상태에서 이 정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정도도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제가 현재의 돌을 강화하면 이 테두리 개수가 달라진다고 했죠. 맥스 레벨은 6레벨이 되겠죠. 6칸이니까. 그래서 1레벨당 한 칸씩 활성화가 되고 이 색깔들은 이 연성이라는 걸 통해서 색깔을 랜덤으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 태초의 정수라는 게 필요해요. 태초의 정수는 우리 아까 필요했던 탄생의 근원, 사냥을 통해서 하시던지 혹은 패키지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서 수급을 하시고 모리온 세계 탄생의 근원 골드가 10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태초의 정수를 소모해서 연성을 하면 이 위치랑 색깔들이 랜덤으로 변하게 돼요. 랜덤으로 변하게 되는데 나는 방어 때문에 이 바람은 묶어두고 하고 싶은데 최대 두 개까지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초의 정수도 비싸고 다 팔려나갔네요. 네, 지금은 태초의 정수도 비싸고 억지로 돌리실 필요도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능력치까지 노려서 옵션을 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타협을 보시면서 윗줄을 토대로 활성화하시면 돼요. 자, 다음 뭐 자동연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연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마력주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돌에서 이제 연성을 돌려서 뭐 자동연성을 누르게 되면 잠궈놓은 슬롯을 제외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을 두 개를 잠궈놨어. 근데 바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돌린다고 한다면 바람이 네 개 뜰 때까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소모해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태초의 정수가 빵개니까 횟수 추가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치는 돌리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색깔이 맞지 않아도 꽂았을 때 윗줄이 활성화되면 굳이 색깔을 꽂을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에 꽂았을 때 밑에 줄뿐만이 아니라 밑에 줄이 활성화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력이에요. 각 속성들마다 이 불의 마력, 번개의 마력, 뭐 바람의 마력 이런 마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력들은 이 원소 마력에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의 마력이 활성화가 됐을 때 3이지만 꽂혀있지 않는,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는 곳에 박은 불의 원소는 2밖에 올라가지 않겠죠. 밑에 거는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각 속성에 있는 마력 총합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주력으로 챙기고 싶은 능력치를 몰빵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42까지 채우려면 그냥 바람 전부 다 바람으로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같은 속성은 최대 6개까지만 박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불 6개, 번개 6, 바람 6개씩 박아놓고 나머지 한 칸에 물의 원소를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원소 마력에서 42라는 스탯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색깔을 맞췄을 때 일반 등급은 1, 보급 등급은 2, 희귀 등급은 3, 영웅 등급은 5, 전설은 7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속성 6개를 박을 수 있다고 했죠. 전설이 6개가 됐을 때 전설은 7씩 올라가고 6개를 박으니까 7, 6이 42, 그래서 맥스 스탯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원소 합성으로 넘어갑니다. 원소 합성은 말 그대로 합성이에요. 같은 등급 4개로 다음 등급 합성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랜은 1단계를 모두 다 채워놓고 2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1단계와 교체를 해주고 2단계를 다 채워놓고 3단계, 3단계를 다 채워놓고 4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제와 착용은 아무런 페널티 그리고 소모되는 거 없이 자유롭게 뺐다 꼈다 넣었다 뺐다가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좋죠? 제가 여기 때문에 다이아를 거의 4, 5만 다이아를 녹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 불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피해, 추가 피해, 그리고 밑에 줄에선 무기 피해랑 뭐 추가 피해나 뭐 피해 감소 무시, 물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 감소, 치명타 이중 피해 저항, 그리고 각종 시시기 저항들,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방어, 회피, 이중 피해, 번개 같은 경우에는 명중과 치명타,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신력, 피통, 그리고 소모율, 그 다음에 시시기, 상태 이상 적중률,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타입에 맞는 그런 스탯들을 챙기 위해서 이 변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곡창술이라고 불리우는지. 이 능력치를 돌릴 때 혼돈의 파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혼돈의 파편. 혼돈의 파편은 구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상점에 개당 100다이아. 야, 뭐야? 개당 100다이아? 그러면 희귀 등급은 한 번 돌리는데 100다이아밖에 안 들어가고 영웅은 200다이아밖에 안 들어가잖아. 말이 100다이아고 200다이아지 내가 원하는 스탯을 뽑는데 수천, 수만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에 있는 이 곱창술, 곱창 변형, 땅이 타협을 보시면서 스탯을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낮은 등급에서 뭐 희귀 미만 등급에서 무리하게 혼돈의 파편을 소모하면서 능력치를 뽑아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금술을 오늘 나와서 오늘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고 패키지를 다 사고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깨지는 거지,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수급할 수 있는 거 야금야금 채워서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거래소도 비싸고 수급할 수 있는 곳이 패키지밖에 없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타협을 보고 수급하는 선에서 능력치들만 챙겨 나가신다면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하루하루, 우리가 안 해본 거 오늘 처음 났는데 이걸 이해했다? 그럼 그 사람은 천재예요. 단순하게 원소가 있네? 이 원소에 내가 필요한 능력치가 있네? 그럼 박아서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